그럼 나 그 똥 보여줘. 보고 싶다. 저희가 3월 31일 날 결혼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4월 3일 날 출국할 것 같아요. 3일 뒤에 그래도 여행은 다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그죠? 서쪽으로 계속 가죠? 한 바퀴를 쭉 돌아요, 그죠? 4월에 태국. 4월이 이제 태국이 제일 덥다 보니까 추워요. 추워 죽는다. 근데 그런 도심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바닷가 쪽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토사무이에서 한 달 사는 거라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뭐 놀고 같이 생활하는 걸로. 그게 뭔데 저기 코사무이. 숙소를 예약했는데 우선 한 달에 50만원짜리를 예약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원도 안 되는 꼴이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아마 그래서 100만원으로 코사무이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고. 제가 여행했을 때 바닷가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영 초입으로 입문했는데 드디어 물에서 뜹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 해변에 여인 되는 건가요? 해변의 여인. 항상 노래를 처음 부분밖에 몰라요. 그다음에 5월에 인도로 갔다가 야이라이랄라 숑 야마리엘라 야이라이랄라 숑 야마리엘라. 자, 인도 가서 이런 춤을 추겠죠. 인도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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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도에서는 시작부터 아마 봉사활동할 때서 인도 고아 지역에서 제가 봉사활동을 일주 신청해 놓은 게 있어서. 근데 그게 해외 사이트인데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잘 됐죠? 뭐 어떻게 잘 됐죠? 아, 저희가 봉사활동 네. 여기저기 신청 많이 했는데 어떤 사이트가 싸고 어디에서 봉사활동 신청을 하면 되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쫙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네, 진짜로 맘만 먹으면 무료로 여행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무료로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텐츠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싸지가 않아요. 인도에서 우리가 2주간 봉사활동 하는데 한 인사 한 사람당 300불? 300-400불 정도? 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인도요? 저는 그러면은 그 차도로 가지 않고 인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요.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인도 하면 저는 카레요. 오, 인도 카레. 카레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하는데 심지어 신랑은 맨날 카레만 먹어요. 제가 언제요? 진짜 밥보다 카레 좋아하고. 아, 저는 카레를 좋아하긴 해요. 카레 밥을 안 먹고 카레만 먹어요. 사실 저는 카레 먹으러 인도 가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럼 한 달 내내 거짓말 안 하고 카레만 먹어볼래요? 카레만 먹는 영상을 찍을 거야. 인도에서. 진짜? 아, 근데 인도에서 거기 숙소에서는 봉사활동할 때는 음식이 나오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봉사활동 위에 제가 사 먹을 때는 카레만 먹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 달 동안 카레만 먹기. 인도에서 도전. 오케이, 도전. 오케이. 지금 새롭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한 달은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똥이 너무 노랄 것 같아. 그럼 나 그 똥 보여줘. 보고 싶다. 여러분들 노랗던 거 보고 싶어요? 아니 진짜로 노란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거 같아요. 샌드란 거 아니야? 그거 왼손 똥 닦는 거다. 알았다. 참고할게. 그러면 왼손을 먹을 때는 제가 드릴게요. 왼손으로. 그 똥 묻은 손으로? 오른손은 제가 먹고 왼손은 찌먹여주고. 알아보니까 그 몰디브랑 되게 가깝더라고요. 몰디브로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할 계획이에요. 오! 네. 몰디브 먹으러 그러면은 거기 가나요? 몰디브 먹으러 지금 모히또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되게 비행값도 싸고 인도에서 몰디브 가는 비행값 한 200불, 300불 인당? 어, 진짜 싸워. 그 정도 비용에 어, 현지에 있는 그 숙소도 뭐 신혼여행으로 유명한 데나 비싼 거지 저희가 알아보고 저희 스팟을 보선 뭐 하루에 한 3만원, 4만원 정도 수준?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약간 좀 허름한 그런 숙소에서 살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좀 휴양하고 바닷가에서 놀면서 놀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오는 일정을 좀 잡고 있어요. 아, 몰디브에서 여행을 마치고 저희가 우다이푸르로 왔다가 여기에다가 어, 델리로 여기로 갈 예정. 왜냐면 델리에 저희 또 친구가 있어서. 아, 누구요? 그 친구 이런 실명을 걸어내면 실할 수 있어요. H군. 인도로 가는 게 비밀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J군. 지금 비밀 요원일 수도 있잖아요.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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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쪽에 이제 뉴델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 뭐 그 타지마할도 있는데 갔다가 근처에 있는 타지마할 타 타국에 가려고 하니 지 지랄이 풍년이다. 이제 네팔로 아마 올라가겠죠? 네 네팔로 내수 경기 침체가 우려돼가지고 덜 네덜란드야. 사실 네덜란드야. 덜덜덜 하죠 요즘에. 지금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좀 그죠 덜덜해요. 란 지금 그래서 랜드마크 정도를 좀 각 지역별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드 뒤지긴 기네. 드럽게 하기 싫다 이거. 드럽게 기네. 드럽게 기네. 그렇습니다. 네팔이에요. 네팔이에요. 어, 네팔로. 알았어요. 어, 이것도 네팔이에요. 두 개 합치면 네팔이에요. 네팔에서 남은 2주 정도? 히말라야 ABC 트레킹, 안나푸르나이 쪽 트레킹을 좀 여기 이렇게 2주 정도 잡고 천천히 여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장비 같은 게 걱정되긴 하는데 그쪽에서 다 빌릴 수 있더라고요. 사실 뭐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뭐 신발이나 뭐 이런 등등 이런 신발? 다 빌리면 될 것 같아서 아마 트레킹을 하고 어쩌면 봉사활동도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일정을 보내고 아프리카 쪽으로 뭐 평소에 올라가진 않지만 거기서는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죠. 2월 말부터 탄자니아에서 네. 2주간 봉사활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빡세네요. 아무쪼록 경비도 많이 네 경비도 네. 많이 줄죠. 줄고 우리도 좋은 일 하고 너무 좋고. 아프리카에서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타조랑 같이 뛰고 싶어요. 코뿔소랑 그 코크길을 겨뤄보고 싶고요. 뭘 코크길 코뿔소랑 네 그냥 코뿔소랑 맞짱을 떠 그리고 아프리카 코끼리랑 같이 바나나 먹고 싶고요. 그리고 코가 손인지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볼 수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코끼리 해주시는 코가 손이래 과정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끼리한테 손으로 받는지 네. 코로 받는지 뭘 하나 던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과자를 그러니까. 그냥 바나나 그럼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진짜 진심인지. 와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8월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유럽도 그냥 일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도시를 정해. 그래서 어디 나라가요? 그래서 우선 지금 생각한 게 오스트리아. 오, 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비엔나 쪽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비엔나 소세지. 그죠. 비엔나 소세지도 먹을 수 있고. 진짜 비엔나 소세지가 진짜 비엔나에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그렇죠. 그럼 소세지가 진짜 고기가 맛있어요?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걸 먹어봅시다. 소세지별로 다 진열해놓고 하나씩 먹어보자고요. 오케이, 좋은 생각이에요. 맛평가. 그 비엔나가 좋은 게 위치가 헝가리 쪽하고 체코 쪽이 가까워서 다 네. 근처에 여행할 수 있는 나라들이 주변국들이 많아요. 다 한 서너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이런 유명한 곳들이 많아서 비엔나에서 살면서 이렇게 버스나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포르투갈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서 네. 아마 포르투갈 한 달 정도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포르투갈 네, 그래서 너무 좋아. 리스본하고 리스본 2주 그리고 포르투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 2주 거기가 되게 관광지기도 하고 노을도 예쁘고 여유롭게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곳이어서 그쪽으로 생각 중이죠. 아니 스페인도 괜찮고 그건 아직 좀 미정이야. 스페인 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리스본의 도시와 좀 흡사한 노래가 나오고 나네요. 있네요. 네, 마침 이런 노래를 틀어주신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유럽에서 근데 특별히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저는 프랑스 파리 가고 싶어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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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캐나다로 넘어오죠. 10월 초에. 밴쿠버로 그냥 들어가서 차를 렌트해서 밴쿠버하고 이제 캘거리 그런 밴프 제스퍼 이쪽 제스퍼? 제스퍼는 그 안막인데 나 제스퍼 안막이 있어. 오케이 텐트 치고 캠핑하듯이 자연과 함께 나체로 호수에 뛰어들기 뭐 이런 거 빨개 벗고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그리고 좀 구경을 하고 네.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알래스카를 비행기 타러 타고 갔다고 생각 중이에요.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남미 쪽으로 가는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좀 넘어갈 예정입니다. 고싱! 그 넘어가는 거 막 이렇게 쭉 가나요? 이렇게 뭐 쭉 가는 게 나오나? 여보가 안 나죠? 어떻게 보고 나갔는데? 근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남미 쪽에 또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이런 댄스, 이런 케이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이벤트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기요. 땡. 한국에 있는 이런 댄스, 케이팝 댄스 전문가들을 좀 초빙해서 뭐 장소를 하나 빌려서 뭐 이런 이벤트를 한번 기획해보고 진행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물가가 비싸지도 않고 지금 음식도 싸고 하니까 생활비는 많이 안 될 것 같고 그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올 계획인데 다시 미국 쪽으로 올 예정이에요. 그냥 미국에서 다시 또 서쪽으로 가야 해서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올 때는 뭐 페루, 칠레 뭐 이런 데를 칠레 맞을래? 하와이랑 호주, 뉴질랜드는 다시 우리가 좀 재정비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어. 그러자고. 아직 그 뒤 부분은 좀 계획이 좀 안 돼서 어차피 1년 남 1년 뒤기 때문에 2020년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바뀔 수도 있고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천천히 할 계획인데 대략적인 계획은 하와이,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건데 서핑 유에스 세계 일주 저희 부부가 어디 갔으면 좋겠는지 혹은 궁금한 또 세계 일주들 나라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저희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가봤으면 좋겠다. 네. 뭐 어디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반영해서 여행 일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떠나도록 하죠. 어디로? 저를 따라오세요. 세계 일주로. 세계 일주로. 여보 이런 거 하지 말자. 리포터분 나면 올드해 올드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해 주세요. 꼭 제발. 잘했어. 잘했어. 방심하지 말고 또 얘기할 거 없나?